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또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찍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1919년입니다. 올해는 2019년입니다. 정말 1919년이냐 2019년이냐 이게 바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거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1919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한번 해봤습니다. 1919년을 생각할 때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역사적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이 7월 7일인데요. 7월 5일날 금요일날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했던 SBS의 드라마 녹두꽃에서 이 100주년을 생각할 때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전투 하나를 방송했습니다. 그거는 19년으로부터 시대를 무려 25년이나 뒤로 돌려가지고 1894년 음력 10월 23일 양력으로 치자면 11월 중순경에 벌어졌었던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학 농민군이 무려 2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2만 3천 명 가운데 3천 명만 살아남고 2만 명이 약 5일 동안에 학살당한 전투, 그것이 바로 우금치 전투가 되겠습니다. 관군과 조선 경군은요 3천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3,200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3,100명이라도 하는데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군은 총 200명이 파견됐습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게틀링 야포, 뭐 해성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누가 가져왔는지 아세요? 조선 관군이 가져온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차마 조선 관군이 이렇게 쏘는 게 안 돼서 그러는가? 이게 일본군이 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쏘는 거 있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쏘는 거. 그거를 일본군이 쏜 걸로 하고 일본군이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걸로 합니다. 거기 친일파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겠어요? 옛날에 가수하던 그 이기찬 씨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달려라 김탁구의 제빵왕 김탁구인가 하여튼 거기에 윤시윤하고 둘이가 이렇게 동학 농민군이 막 학살당하고 쓰러지는데 이렇게 보고 히히 웃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기찬 같은 경우에 그죠? 다나카 센파이, 그 말 그대로 다나카 선배 이 말이에요. 참 그거를 보고 저도 제 와이프도 제 큰딸도 밤에 잠을 이루지 잘 못했습니다. 이걸 드라마 리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동안 제가 드라마 리뷰를 안 한 이유는 긴 강의를 찍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패배의 역사여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제가 리뷰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뷰 안 하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쓰러졌을까? 그죠? 일본군들이 얼마나 비웃든가요? 그런데 어떻게 조정석이 뭐라고 하죠? 자, 계속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날에 5,000명이 죽고 나니까 계속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개똥이 손 다 들어. 이름이 개똥이인 사람 손 다 들어. 그러니까 우르르 들잖아. 그러니까, 아, 나 여기 쌍놈 새끼들 많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뭐 개똥이가 그 시기. 그런, 그죠. 자기 이름이, 원래 뭐 백이강인가 뭐 있지만은 그 시기로 불리잖아요. 뭐 개똥이나 그 시기나 똑같이 쌍놈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학 농민군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거나 가장 밑바닥으로 대우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접장으로 불리면서 그 접장으로 불리는 신분제를 타파하고 적서차별을 타파하고 남녀차별을 타파했던 그것이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죽음과도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일본군의 게틀링 기관총, 조선 경구군의 게틀링 기관총, 무라다 소총, 레밍턴 소총 이런 것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껏해봐야 조총이 전부 다 아닙니까? 그 명사수 버들접장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버들접장도 총 한 번 못 쏘잖아요. 너무나 화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군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있죠. 우리나라를 들어와가지고 오기 전에 1860년대에 전쟁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오쿠보 도시미치가 그 이끄는 조슈의 그 번군들이 천왕 군대가 돼가지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그 사츠마의 군대를 그 사츠마 군대가 말하고 창으로 덤볐거든요. 화살로 덤비고. 그래 한번 전쟁 치른 적이 있어요. 그때 조슈가 완전 이겨가지고 조슈가 좀 이렇게 메이지 군벌을 주도하는 어떤 역할을 좀 해요. 그 옛날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확하게 한 31년, 한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갑오농민 전쟁에서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쏜다 그죠.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동안 경복궁을 일본군이 범궐해가지고 그 범궐해가지고 궁궐 기무처에 그 강제 설치라든지 소위 얘기하지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옛날에 무슨 갑오경장인가 나발인가 뭐 갑오개혁인지 나발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개혁했다고 생각하지 이걸 무슨 일본군이 뭐 이 텐진조약 때문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뭐 경복궁을 범해가지고 뭐 고종 황제를 이렇게 협박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 체결했다 이런 거는 우리는 진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번에 드라마 보고 처음 아셨던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뭐 기회는 잘 잡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특강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경복궁 범궐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흥선대원군의 강제적인 퇴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명성왕후도 1895년도에 결국에 일본 놈들에게 암살이라기보다 시해당하죠. 암살이라는 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고 시해라는 게 칼 들고 들어가지고 천우협 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명성왕후 나와 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되는 과정을 보니 고종하고 명성왕후에게 정말 뭐 그게 우리나라 왕인지 뭐 왕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백성들 2만 명이나 죽이는데 뭐 마음은 좀 괴로울 수 있는데 여전히 신분제 뭐 적서차별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군에게 협박당했으면 차라리 막 그냥 죽든가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오랜만에 드라마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리뷰 녹두꽃 리뷰 이 범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내놓겠습니다. 뭘 내놓느냐 일본의 그 주한 공사로서 왔던 3인방 오토리 게이스케 이노우에 카오루 그 다음에 미우라 고로 요 세 명,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 있었던 요 세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시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양력 쓰잖아, 양력. 양력. 그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896년? 아니다, 1895년 11월 27일이라고 하는 음력을 태양력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일본 놈들이 한 짓거리예요.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꾼다 이거 있잖아요. 왜 일본 자기가 양력을 쓰니까 음력을 쓰니까 이게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이 말 그대로 우리 조선하고 저거 뭐 저 일본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하나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원래 30분 정도의 시차가 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음력을 썼고 이쪽은 양력을 썼는데 이걸 양력으로 강제로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889년 에 벌어졌던 일본의 메이지 헌법 개헌,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일본의 주한공사 3명에 대한, 주조선공사 3명에 대한 이야기, 그놈들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뷰였는데 조금 흥분하는 내용을 해서 여러분께, 그러나 녹두꽃은 정확하게 지금 스토리대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